아, 그래. 아이팟. 옛날에 이런 느낌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알고인이의 김수현입니다. 최근 2019년에 출시된 아이팟 터치 7세대를 끝으로 아이팟이 단종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애플의 1등 공신이자 아이팟 세대의 라떼템, 아이팟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구독 버튼 옆에 벨 눌러잉. 먼저 아이팟은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경영난을 겪는 애플에 복귀하여 아이맥에 이어 두 번째로 출시한 제품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팟이 우리에게는 MP3 플레이어의 뭐 대명사 같은 존재지만 사실 아이팟이 최초의 MP3 플레이어는 아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세계 최초 MP3 플레이어는 한국 세한 정보 시스템의 MP맨 10으로 1998년도에 출시가 되었고요. 그로부터 3년 뒤인 2001년 스티브 잡스는 디지털 음악의 새로운 혁명이라며 아이팟을 출시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때는 이미 아이리버와 옙 등 한국산 MP3 플레이어가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판매가가 399달러, 하나로 약 50만 원 정도로 그 당시에는 지나치게 고가였고요. 또 운영체제로는 윈도우가 주류였는데 최초의 아이팟은 매킨토시 전용으로 윈도우 OS에서는 음원을 내려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언론에서는 아이팟의 판매율이 저조할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아이팟이 삼성, 아이리버, 호원과 같은 국내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주를 이룬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MP3 플레이어 시장의 후발주자였던 아이팟이 어떻게 이 부정적인 여론들을 다 이겨내고 MP3 플레이어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었던 걸까요? 초기 아이팟은 수십 곡밖에 담을 수 없는 타사 MP3 플레이어와는 달리 하드드라이브를 탑재해 노래를 1000곡까지 저장할 수 있었고요. 또 당시 시장에서는 음질이 좋은 MP3 플레이어 개발에만 집중했지만 스티브 잡스는 이 시장을 조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사람들이 음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아이튠즈를 먼저 개발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 수많은 음악을 간단한 동작으로 조작할 수 있는 클릭비를 개발했습니다. 이렇듯 MP3 플레이어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탄생한 아이팟은 출시 1년 만에 60만 대를 판매하며 전 세계 애플의 정체성을 알렸습니다. 또한 아이팟의 인기 요인으로 디자인과 인터페이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독특한 비율의 사각형 기기와 전면에 직관적으로 배치된 K버튼, 동시대 경쟁사 제품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심플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은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디자인인데, 무슨 이때부터 애플 특유의 디자인이 완성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팟의 디자인 하면 뒷판 이야기를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아이팟 뒷판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는데 광택이 돌 정도로 반질반질한 특유의 재질 때문에 스크래치가 엄청 잘 났어요. 대학생 때첫 아이팟을 가지게 됐었는데요. 제가 통학 시간이 4시간 반이었어요. 한 번은 아이팟을 집에 놓고 온 적도 있었어요. 그럼 저는 통학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그 스테인리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정말 애지중지 갖고 다녔는데 가방에 넣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스크래치가 범벅이 됩니다. 그래서 뒷판을 스크래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케이스를 끼우거나 보호필름을 붙이기도 했는데, 이 아이팟 옆면이 스마트폰의 엣지 디자인처럼 약간 굴곡진 형태다 보니까요. 사실상 이 보호필름을 들뜸없이 완벽하게 붙이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나는 아이팟의 흠집이 나도 상관없다. 맨질맨질한 느낌 그대로 들고 다니는 게 진짜 멋이다. 저였거든요. 자, 이렇게 아이팟 뒷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전자기기에 각인해주는 게 지금만큼은 보편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한 유저분이 각인 문구 적는 칸을 배송 메시지 적는 칸으로 착각을 해서 부재시 경비실에 맡겨주세요라고 작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팟 뒷판에 그대로 그 각인이 돼서 배송이 되었다라는 10년 전 굉장히 오픈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 화제가 되면서 아이팟에 일부러 부재시 경비실에 맡겨주세요라고 각인하는 게또 유행하기도 했었어요. 혁신과 긴 세월이 담긴 아이팟에는 이렇게 재미있는 추억도 참 많지만요, 우리 삶에도 조금씩 변화를 가져다 줬는데요. MP3 플레이어가 CD 플레이어를 본격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CD를 사서 음악을 듣는 것에서 음원을 다운로드하는 것으로 음악을 듣는 방식의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가 있었죠. 바로 음원 불법 다운로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MP3 플레이어 제조사들은 이 음원 불법 다운로드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한 반면 스티브 잡스는 대형 음반사들과 독점 계약을 맺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합법적으로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는 아이튠즈를 제공했습니다. 곡당 99센트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장벽을 낮춰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불법 음원 다운로드를 근절할 해결책과 새로운 음악 소비 방식의 기준을 제안한 거죠. 이렇듯 아이팟과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아이팟은 단순히 IT 산업에만 국한되어 새로운 붐을 일으킨 게 아니고 21년 전 아이팟 1세대가 탄생했을 때 스티브 잡스가 음악은 모든 이의 삶의 일부다 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아이팟이 우리 삶의 일부분을 바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아이팟,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쇠퇴기를 맞게 됩니다. 아이폰 때문에 아이팟의 시대가 끝났다고? 이거 완전 팀킬 아니야? 싶기도 한데요. 스티브 잡스도 간접적으로 이 팀킬에 대해서 시인한 것 같은 게요. 아이폰을 터치로 조작할 수 있는 넓은 화면에 아이팟이라고 소개했거든요. 이후 스마트폰 보급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다운로드 방식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듣는 방식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굳이 번거롭게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뒤 재생하는 기존의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아이팟은 순차적으로 단종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아이팟 클래식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아이팟 나노와 아이팟 셔플의 생산을 중지했고요. 마지막 모델인 아이팟 터치 7세대는 사실상 런밍만 유지하는 정도였는데 결국 2022년 5월 생산 중단이 발표되며 아이팟은 이제 추억 속의 아이템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팟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아이팟을 판매하고 또 신형 모델을 출시하려 노력했다는 게 더 신기했어요. 지금까지 애플이 명맥을 잇고자 노력했던 건 아이팟이 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앞서 휴대용 디바이스 시장에서 애플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한 전신이었다는 점과 애플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만들어준 제품이라는 점,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가진 상징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팟은 단종되었지만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맥북 등의 제품을 통해 아이팟만의 감성도 우리 곁에 계속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IT 이야기, 지금까지 알고 있니의 김수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알고 있니와 함께하는 채널 트람에도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